오늘 배영동 비빔면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시작해볼게요. 고고! 처음에 빈 냄비를 준비하시고요. 빈 냄비에 물 600ml 정도를 부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배영동 면을 냄비에 넣어주세요. 면을 3분 정도 익혀주세요. 3분이 지나고 면이 잘 익은 것 같아요. 면이 다 익었으면 뜨거운 물을 버리고 익힌 면을 냉수에 충분히 헹궈서 면을 차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찬물에 헹군 면을 빈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 배홍동 비빔장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주잔 크기로 요거 한 잔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것은 바로 갈배, 갈아 만든 배 사이다입니다. 배가 들어간 배홍동 비빔면에 갈배 사이다를 조금 넣어주시면 좀 더 시원하고 맛있게 달달한 비빔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비빔면을 맛있게 비벼주세요. 그리고 집에 오이와 계란이 있으면 비빔면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한 참깨 토핑만 뿌려주시면 완성! 정말 맛있겠다. 여러분들도 배홍동 비빔면에 갈배 사이다, 갈아 만든 배 사이다 한번 넣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뵐게요. 바이바이.